거짓말은 처음에 부정이 되고 두 번째는 의심이 되지만 되풀이 되면 믿게 된다. 게벨스의 어록이야. 어떤 초능력으로 히틀러와 게벨스가 독일을 자각했는지 이야기해줄게.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히틀러는 불행한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냈어. 단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 아이였지. 화가가 되고 싶은 히틀러는 미술학교에 두 차례 지원하고 입학을 거부당했어. 방황하던 히틀러는 평소 동경하던 독일군으로 입대,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. 근데 이마저도 독일의 패배로 좌절하게 되지. 이때 콧대 높은 민족인 독일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찍었대. 그 이후에 히틀러는 정치에 대비, 히틀러의 오른팔 게벨스를 만나고 화려한 언변과 군중심리를 이용해 독일 총통까지 올라가서 2차 세계대전을 열게 되지. 히틀러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야? 연설하는 장면이란 말이야. 이 연설은 게벨스가 만든 고도화된 심리기법 그 자체라는 거 알고 있어? 어느 집단이나 비슷하잖아.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가 단단해지거든. 그래서 히틀러는 타겟을 유대인으로 잡았다고 해. 히틀러는 독일의 불행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렸어. 또 히틀러 시대 때 미디어가 뜨고 있었거든. 현대화 시대가 도래하는 거지. 이 시대를 간파한 히틀러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연설하고 선동했지. 게벨스는 군중심리 이용의 달인이었어. 라디오로 연설을 시작하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못 듣잖아. 주방에서 일하던 주부가 라디오에 집중하는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서 준비했다고 해. 근데 히틀러 연설은 논리적일 것 같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어. 그냥 단지 감정호소 수준이었거든. 또 연설 시간은 항상 낮이 아닌 인간이 감성적이고 똥글을 싸지르는 시간대인 저녁때에 시작했다고 해. 무대에는 단을 높이 설치하고 조명을 이용해 시선을 집중시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했대. 날씨가 구린 다음 날엔 꼭 등장했대. 구세주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. 그리고 히틀러가 연설할 때 꼭 하일 히틀러 이지랄하잖아. 그것도 미리 심어둔 애들이 그 구호를 외치면 동조현상 때문에 주변이 다 따라하게 되는 거래. 히틀러 게벨스 진짜 둘 다 선동의 귀재 아니니?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고도로 연출된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. 우리의 다음 영상을 예측하면 치킨 기프티콘을 쏠게. 댓글로 남겨줘. 오늘은 여기까지. 자팍다식 스튜디오 훈재였어.